네, 이번 순서는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낸 분인데요. 천연 염색으로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 차윤숙 씨를 소개합니다. 저는 원래 종이에다만 그림을 그리던 화가였었는데 사람들은 제가 뭐 그림 안 그리고 다른 거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예술에는 그 되게 스펙트럼이 크잖아요. 근데 정말 한 개만 가지고 이게 작품이다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염색을 하면서 원단에다가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너무 그 유한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의 약간 세계가 달라졌어요. 종이에서 원단으로. 여기 말고 저 첫 번째 집 그 뒷산에 있는 모든 풀들을 아마 염색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염료가 나오나. 근데 쪽이 가장 우수하죠. 왜냐하면 저런 파랑색은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노란색 염료나 붉은색 염료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산에 가서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쪽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림을 전공했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이 염색되면 어떤 색이 나온다는 거에 대한 상식은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대학 다니면서 했던 재료학에서 이제 재료들의 특성을 어떻게 하면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좀 있어서 그 사실 발효 쪽은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 해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까만 색까지의 쪽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효능 효과는 우리나라 쪽이 정말 최고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거 먹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키워주는 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도 남편이 쪽씨를 가져다가 본인이 직접 재배해서 저한테 주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쪽은 저희가 그냥 재배하는 걸로. 쪽을 막 찾아보니까 이게 색깔로만 좋은 게 아니라 100년 동안 뭐 입어도 되는 청바지? 너무 잘 키워졌네. 대만족이다. 지속 가능성 이런 거를 어디서 생각하는지 엄마 아빠한테 계속 듣다 보니 이걸 생각하게 돼서 저희가 만드는 옷은 최소한 10년은 입을 수 있어요. 염색도 가능하고 재염색도 가능하고 수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쪽이라는 게 원단을 굉장히 잘 보호해줘서 저희가 뭐 만 원짜리 티셔츠 한 번 사 입고 버리는 그런 게 사실 환경오염에 굉장히 큰 주범이거든요.